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송환입니다. 오늘 우리 2023년 3월 학력평가 해설을 할 거고, 해설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이제 총평을 먼저 할 겁니다. 고1 시험에 총평이 뭐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의 큰 시험을 보고 나서는 이제 배울 거는 배워가고 이제 버려줄 건 버려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3월 학력평가 잘 보셨죠?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이제 총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뭐 기본적인 거겠지. 이번 시험은 시험 범위가 이제 중학교 전범이었죠. 그래서 중 1, 2, 3.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1 때, 뭐 중2 때, 중3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시험을 봤다라는 거예요. 난이도를 한번 봤어요.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메가스터디 이제 통계 사이트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오답률을 보니까 탑 1이 이제 10번이더라고요. 10번이 정답률이 21%였어요. 21%. 야, 이 21%가 의미하는 바는 꽤 크죠. 어? 그래도 5명 중에 1명이 맞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능이라는 거는 오지선다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막말로 저 옆집에 있는 그 유치원생 100명 모아다가 컴퓨터용 사인펜 지워주고 시험 보세요 라고 하면 정답률이 20에 수렴하는 시험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21%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실상 정답률은 1%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었고,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문항이 나와도 사실 정답률이 2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건 뭐 다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 기체 반응식에서 이 부피비, 질량비, 개수비 물어보는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느꼈어. 뭘 느꼈냐면 학생들이 갈수록 그게 힘든 것 같아. 이 좀 과학을 하려면 약간 좀 집착적인 모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용어를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기억본 보기가 뭐였냐면 뒤에서 이제 해설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물어본 건 이제 질량비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제 개수비였죠. 그래서 개수비 혹은 부피비를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개수나 뭐 부피나 뭐 질량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요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래서 이게 10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야, 이거 말할 것도 없긴 하지만, 3번 문제도 마찬가지. 14번 문제 마찬가지. 이 나머지 문제들을 쭉 살펴봤더니, 뭐 뒤에서 풀 겁니다만, 얘네들은 그나마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약간 어떻게 보면 암기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심장 모형에서 어디가 우심방이고 우심실인지 뭐 이런 걸 찾는 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서 많이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 용인할 수 있어요. 뭐 사실은 못하지만, 뭐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휘발돼서 사실상 다시 리마인드를 하지 않으셨다면 뭐 틀릴 수 있다라고 뭐 많이 양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마인드라고 써놨는데 얘네들 문항은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사실 중학교 1, 2, 3학년 거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지금 내신 준비하느라고 이제 통합과학 공부하기도 바쁘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시험 중에 이 통합과학과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겹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들 내신에 출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러한 문항들을 봤더니 요 다섯 개가 있었어. 그래서 봤더니 요 다섯 개와 요 위에 있는 오답률 문제들은 겹치는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그래도 본인 지금 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리고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가 챙겨야 될 의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딱 두 가지만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내 생각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어떤 학원들이나 어떤 다양한 곳에서 시간을 대서 문제를 푸는 형태를 띄어본 적은 있겠지만, 이 학교에서 정확한 정시에 정확한 시간 딱 재고 점심시간까지 정확하게 칼같이 지켜가면서 정말로 수능의 모의 형태의 시험을 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지 않을까요? 고1 학생들 기준으로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래 뭐 국영수 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탐구들 이런 것들 뭐 교과 내용 중학교 전범이었다며 버려 그렇다 쳐. 근데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체감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야. 이 호흡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웠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본 날 그냥 저녁이 거의 녹초가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롱텀의 시간을 가지는 수능의 모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처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꼭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이 집중력이라는 게 최소 8시간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혹시나 누군가는 아 선생님 고3 때 수능 볼 때는 이게 내 대학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이 이제 걸린 게 많으면 집중이 당연히 올라가고 당연히 열심히 집중하죠. 수능에 졸고 집중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때 8시간 이상의 집중을 못합니다. 수학 풀다가 딴 생각하고 영어 풀다가 오늘 저녁 뭐 먹지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 그래서 8시간 이상의 집중력을 갖추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1인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응애 눈 뜨고 딱 일어나가지고 다음날부터 8시간 집중력 빡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사실상 고1 때는 적어도 4시간 이상의 집중력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자리에 앉아서 4시간 정도는 공부에 그냥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정도를 갖춰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그래도 이제 뭐 속된 말로 조금 더 똥줄도 타고 좀 더 걸린 게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양도 많아질 거거든. 그럼 그때는 뭐 한 8시간 이상 그리고 고3 되면 이제 10시간 12시간 이상의 집중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는 장기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챙겨 가셔야 됩니다. 되겠지? 두 번째는 요거야. 장기적인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라는 시험이 여러분들이 저는 수시로 대학 갈 건데요. 그래 나도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역설적으로 공부를 오히려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수능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최저가 없는 그리고 정시를 안 봐도 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족할 만한 대학에 간다는 거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반증이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은 최저가 됐건 정시가 됐건 수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너는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야. 되겠어? 그러니 우리는 수능을 보게 될 예정인 거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시험을 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있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보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을 거야.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거고 우리는 2,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1, 2, 3때 배운 모든 내용들을 고3 마지막 날 하루에 몰아서 보는 시험 아니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3년치를 되돌아보는 것과 수능날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 시험 범위를 되돌아보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런 핑계 될 거야? 이건 고2 때 배웠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이럴 거야?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부의 방향성을 장기적인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 단순암기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단순암기에서 틀리는 문제들 엄청나게 많잖아. 이 단순암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쉽게 휘발돼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 다 보면 결국에는 단순암기 문제야. 뇌 위치 기능 그리고 심장의 위치 기능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돼. 기능과 뭐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순암기를 지향하시고 이해 기반의 공부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기억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사실까지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뭐 고1, 이 중학교 전범위의 시험 범위인 시험을 끝내셨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이제 다음 문항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해설로 가죠.